안녕하세요. 커피라떼 누나 다인입니다. 오늘은 커피와 라떼가 온지 18일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 커피와 라떼가 아직 적응 기간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풀기 좋은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기 좋은 노즈워크 놀이를 해보려고 해요. 노즈워크란 지식백과에 바로 이렇게 처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걔가 코를 사용해서 하는 후각 활동을 뜻한다고 해요. 노즈워크를 통해 노즈워크를 통해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를 안녕하세요. 커피와 라떼 누나 다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커피와 라떼가 저희 집에 온 지 18일이 되는 날인데요. 아직 한 달이 안 되어 적응기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즈워크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노즈워크란 지식백과를 보면 걔가 코를 사용해서 하는 후각 활동을 뜻한다. 노즈워크를 통해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강아지의 뇌는 사람의 10%밖에 안 되지만 후각신경계는 사람의 40배, 무려 40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노즈워크를 많이 하는 강아지들은 자신감, 집중력, 기억력이 향상되는 반면 노즈워크를 많이 하지 않는 강아지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무엇보다 주인에게 많이 의존하여 분리불안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코를 사용하는 노즈워크 놀이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노즈워크 장난감을 만들어서 커피와 라떼와 함께 해볼게요. 먼저 준비물은 계란판, 가위, 간식과 사료, 양말, 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종이는 아무 종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와 가위가 필요해요. 종이가 몇 장이 있어요. 가위를 반으로 먼저 세로로 반으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또 이 세로 종이를 또 잘라주세요. 반으로. 똑같이. 잘라주신 후에 또 반으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후에 여기 안에 간식을 넣을 거예요. 간식, 저희는 조그만 간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종이 안에 간식을 넣어서 구겨주세요. 구겨주신 후에 계란판에 넣어줄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사료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했어. 아주 잘하겠네. 아까 양말도 준비했었죠? 아이들이 너무 잘하면 아까 구겨졌던 종이를 여기 양말에다가 돌돌돌 말아서 종이를 안에 넣었어요.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저희는 세 개만 할게요. 그럼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종이만 해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다시 뺏으면 됩니다. 어, 그런 것 같아. 아까도 봤어. 지가 가루를 다 내놨어. 예! 가루 야무지게 먹는 거지. 나도 미는 거 먹는 거. 가루 냄새 나요.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